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명지대학교 사학과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한명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신 이 강좌는 역사 인물 연속 강좌죠? 맞습니까? 예. 아마 오늘 날씨가 대단히 추운데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아마 보람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나름대로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 임진왜란 다 아시죠?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병자호란에 이르는 16세기 후반, 나아가서 17세기 초반에 이른바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이 국제정세의 변동기에 조선의 인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갔는지 그 문제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인물 중에 김성일, 황윤길 이런 인물도 있을 것이고 광해군이라고 다 아십니까? 예, 바로 그 광해군, 그리고 이 광해군의 부름을 받아서 1619년 명나라가 후금을 칠때 같이 참전했던 이 강홍립에 이르는 이 과정을 네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바로 임진왜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 치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아마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앉아 계신 분들께도 임진왜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정확하진 않지만 다할 말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임진왜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의 무도한 침략에 의해서 바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른바 7년 전쟁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느니 곧 전쟁이 발발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7년간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마 한달 남짓 정도면 대충 전황이 결정될 것이고 승부는 누가 이길 것인지 뻔히 알겠죠. 그런데 이 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은 장장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 전쟁은 저도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외람스럽지만 대단히 참혹하고 또 대단히 비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참혹하고 비참한 전쟁을 겪는 가운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인간 군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면 인간의 행동 양태를 잘알수 있습니다. 자, 뭔 얘기냐면 이 평화롭고 상황이 좋을 때는 그 사람이나 한 사회나 한 국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개 한 인간이 갖고 있는 밑으로부터의 확실한 역량이 드러나는 것은 언제냐 하면 위기의 순간이죠.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친구의 인간성을 알고 싶거든. 같이 배낭여행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돈과 안락한 설비를 가지고 하는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 뭐랄까요 곤란과 나름대로는 시련을 겪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자기의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았던 본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은 전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바로 그 사회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근본적인 역량이 전쟁을 통해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일단 전쟁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임진왜란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조선과 일본 사이의 전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 전쟁에 나중에 누가 끼어들게 됩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이 전쟁은 처음에 일본과 조선의 전쟁으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명나라도 참전하게 되죠. 기억하십니까? 바로 일본, 조선, 그리고 당시 중국의 명왕조까지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동시에 나아가서 당시 동북아시아 지도죠.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으면 뭐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자, 당시 명나라의 수도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어디였습니까? 혹시 북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자, 북경을 수도로 갖고 있던 명나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 바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명나라는 조선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돌아봄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과정에서 조선을 돌아보는 가운데 흔히 얘기할 때 당시 이 지역, 우리가 오늘날 만주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이른바 여진족들이 한창 성장하고 있던 그런 무렵입니다. 따라서 이 일본의 조선 침략은 근본적으로 조선뿐만 아니라 명나라, 심지어 여진, 그러니까 당시 동아시아를 구성하고 있던 거의 모든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갖다 끼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당시 상황으로 저 임진왜란을 표현하자고 얘기하면 바로 동아시아 차원의 세계 대전이라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또 하나 이 왜란과 관련해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당시 왜란이 16세기 후반에 일어났는데 이 16세기 후반이라는 시기가 되면 요 동아시아의 바다에 중국이나 조선이나 일본 사람들만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럽에서 이 지역으로 진출했던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선박들도 이 시기에 동아시아 해역에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